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습니다.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서울시 공무원에게 본인이 받은 부정청탁을 부정청탁 등록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시민들도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신고 채널을 개설해서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박원순법 시행 결과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범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시행 전 6개월과 비교했을 때는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감시 강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법 시행 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시민 신고 창구, 원순시 한라인의 공직비리 신고 건수가 개설 직전보다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중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 중이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거나 일반 민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과 직무 관련 이해 충돌 심사나 퇴직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기업 취업, 일명 관피아와 같은 핵심 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재차 건의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청탁 근절 등 박원순법 주요 내용을 알리쉽게 설명한 책자 등도 제작 배포하여 박원순법에 대한 직원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공직자의 덕목을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구성한 신목민심서를 오는 5월 시민과 직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 네, 네, 네.